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의 말씀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아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동부에서 오신 분인데 비저너리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면서 미셔너리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와서 간증하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명을 우리와 나누게 될 텐데 좀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우리 16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요? 일곱 번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가 되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던 때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고 그 말씀이 나를 소송해주고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니 그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새해는 우리에게 좀 더 소득이 늘어나고 물질이 많아지고 소원이 성취된 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과 내 삶이 소성케 되니 하나님 정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번 그렇게 한다고요? 하루 7번. 한번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7번은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루 7번씩 찬양하기 쉽지 않죠.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팀도 하루 7번 찬양은 못하겠다 뭐 그러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때 감사하시고 그때 찬양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7번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을 한 몇 번 정도 펼쳐 보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잘 안 하고 그때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도 내 괜찮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실 때 그때 하루 한 몇 번 정도 성경을 펼쳐 보게 되시던가요? 시편 기자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7번씩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생길 때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의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정말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이 거울에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새해 결심도 하셨을 거고 새해 소망, 새해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그 계획 중에 하나,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살리라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주 내에는, 아직은 정월 아닙니까? 이번 주 내에는 좀 천천히 여러분이 시간과 삶을 검토하시면서 그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년 한 해는 성경을 이 정도 분량은 읽고 묵상하리라. 그러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 생활 속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아침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한 10분 정도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리라.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꾸준히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실 수 있어도 1년의 성경을 일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속도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결심하시고 꾸준히 실행하시면 하루에 한 15분 성경을 시간을 투입해서 성경을 쭉 완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겠죠. 근데 나는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찬다 그러신 분은 아침과 밤 말고 하루 7번 내가 한번 성경을 펼쳐버리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분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시간도 정해드릴까요? 아침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밤 12시. 6, 9, 12, 3, 6, 9, 12.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3시간 터울로 6, 9, 12, 3,
6, 9, 12. 아니 내가 밤 10시에 잠자는데 12시까지 그럼 깨있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는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과제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살펴보시고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이 안 됐을 텐데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며 살았을까? 이런 의로운 규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를 찬양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 7번은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바쁜데요. 어떻게 하루 7번씩 그렇게 성경을 펼쳐보란 말인가 해도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생활이 한복판에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언제라도 그 말씀을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5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에게 장애물이 없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한번 여러분이 새해 삶 속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면 큰 평안이 마음에 깃들게 되고 그 생활에 장애물이 없는 삶이 실제로 사라지게 되나 내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자주 보겠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다가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내 마음이 휘둘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내가 그날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 염려를 지고 이렇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데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렸더니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겠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권고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형편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맡기자. 그 말씀 의지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될 거다. 이 워츠만리라는 중국의 복음 전도자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양쯔강에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강 한복판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배가 그 바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바위에 걸려서 어떡하나. 근데 꿈속에서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쩌면 얘야 내가 물을 많이 보내서 그 배가 바위를 넘어서게 하랴 아니면
그 바위를 없애주랴. 굶속에서 물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물이 솟아나는지 물이 계속 콸콸콸콸 흘러넘쳐가지고 그 배가 두둥실 그 물 위에 떠오르게 되자 너끈히 그 바위를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강물이 넘쳐 흐르면 내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그 강물 위에 떠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제일 짧은 챕터는 뭐예요? 시편 117편이었죠. 시편 119편이 정말 얼마나 긴지 한 장에 몇 개의 절이 있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맨 첫 절하고 맨 마지막 절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 첫 절이 뭐였죠?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것이 119편의 맨 앞절이라면 맨 마지막 절, 그 중에서도 마지막 소절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 무슨 책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경의 장도 그래요.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앞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장인 시편 119편이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질 않으면 나는 재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소생케 될 수 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나는 기리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이다가 내 삶이 점차로 몰락해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의 승패가 걸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 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침 이슬 방울같이 내 기억이 너무 쉽게 말씀을 잃어버린다. 해가 갈수록 더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더 약해지고, 말씀을 내가 기억했는데 언제 이슬방울 사라진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편 119편이 마지막 결론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하루 7번씩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전에 암송했던 말씀 잊어버렸으면 꼭 다시 가셔가지고 그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다시 짚어가면서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 그것 외에는 없죠, 여러분. 반복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 여러 번이라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 읽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렇게 펼쳐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조성을 해 주세요. 성경책을 딱 한 것만 나는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신조를 가신 분은 좀 신조를 변경하셔가지고 성경책을 한두 권 더 장만을 하셔서 집에도 두시고 가게에도 두시고 차에도 두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앱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주 보는 방법 외에는 내가 그 말씀을 잊고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편에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자꾸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잊고 사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기르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헤매이며 살기 쉬운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 역시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변경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 일곱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평안을 갖고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길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헤매기 쉬운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편에서 또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